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6월 16일입니다. 전국 구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구대도시 개인택시에 등락이 있나요? 예. 서울과 인천이 약간씩 빠졌거든요. 네.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전주보다 400만 원 빠진 1억 8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부산은 9,700만 원, 대구는 5천만 원, 인천은 전주보다 50만 원 빠진 1억 2,600만 원, 광주는 1억 4천만 원, 대전은 1억 1,500만 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3천만 원, 제주도는 1억 6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예.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많이 빠졌네요. 서울 개인택시 시세는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네. 인천도 안정권으로 접어들어서 그 시세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네. 서울이 워낙 하락폭이 크다니까 인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계속 소폭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네. 그렇다면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하락하는 주된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수요와 공급이 맞질 않는 거죠. 네.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많은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네. 가격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관망을 하는 거예요. 더 떨어질 때 사야 되겠다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다면 서울 개인택시를 양도하려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려는 분들은 지금도 많이 있는데 사시려는 분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번에 또 그 현상이 좀 특이한 현상이네요. 예. 지금 교육생들이 주 단위로 계속 쏟아지는데도 교육생들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그 들어가면 지역별로 카톡방을 개설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친구들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더 떨어질 건데 더 기다렸다 사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해가지고 요즘 매기가 좀 끊겼어요. 예. 인천은 조금 내렸습니다. 이게 상승을 위한 전조인가요? 아니면 하락을 위한 전조인가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역순환이 일어난 거죠. 네네.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고 기다렸던 분들이 더 오르지 않고 서울이 많이 내렸잖아요. 네네. 서울의 영향을 받아서 인천도 아, 저 정도로 떨어질 것 같다 하니까는 지레 겁을 먹고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좀 주춤해졌어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아, 더 떨어지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게 화성이나 상주에서 교육받는 교육생들끼리 많이 정보를 주고받는데 거기서 나온 정보예요. 네네. 그 친구들도 그러는 거예요. 더 떨어질 건데 뭐로 지금 사냐. 더 기다리면 인천도 서울마냥 한 2천만 원 떨어질 거니까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문의가 와요. 언제 떨어지냐고. 그런데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시장 여건이 달라요. 네네. 다 일률적으로 거기에 기준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렸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1억 3천, 1억 5천이라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해서 자연히 빠진 거고 인천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에 맞춰서 그동안 쭉 흘러왔다고 급작스럽게 오른 것도 있지만은 급작스럽게 내리지도 않을 거라고요. 큰 폭의 등락폭이 좀 적다는 얘기죠. 예. 전국 구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중에서 유독 서울하고 인천의 개인택시 시세가 등락이 심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수도권 밀집 지역이잖아요. 서울과 인천이 오르는 그 기간 동안을 다른 지역도 그동안 오르지 않다가 대전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도 올랐잖아요. 서울이 인천이 오른지 한참 뒤에 이분들은 반영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영향이 크다고 보는 거죠. 서울이나 인천이 좌지우지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표님 다음 주에 그 개인택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하락할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억 2,600인데 조금 더 하락을 할 것 같아요. 왜 하락 요인이 그렇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서울을 모델로 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너무나 급작스럽게 많이 떨어지니까 인천도 그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인천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관망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교육받고 오기가 무섭게들 사셨는데
요즘은 그 관망 기간이 길어지는 거다고. 네네. 그리고 팔려고 했던 분들도 그러잖아요. 1억 2천 막 넘고 하니까, 야, 기다리면 더 오르는데 내가 왜 팔아? 하던 분들도 더 이상 오르지 않으니까 팔려고 내놓는데 갑작스럽게 매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야. 네네. 팔려오는 분들도. 살려는 분들은 관망세인데 팔려는 분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마음이 바뀌어서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 하는 그 추세로 돌아선 거죠. 네. 예, 예.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인천 개인택시 시세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인천 같은 경우는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급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떨어져도 50, 100선에서 왔다 갔다 네네. 하지 그렇게 몇 천만 원 단위로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네네. 지배 구조가. 예예. 예.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거래량하고 저번 주 거래량 비교 좀 해주십시오. 저번 주는 그래도 한 12대씩 팔았는데 네네. 이번 주는 좀 떨어져가지고 5대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완전 관망세로 돌아선 거죠. 가격이 네네.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죠. 네네. 예, 요즘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예,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 상주 교육을 갔다 오신 분인데, 네. 이분은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들어가기 전에부터 계속 미팅을 하다 보다가 그분이 교육장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시더라고. 이번에는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네. 떨어지고 오르는 거는 시장 형성에 맡겨야지 사장님이 맨날 떨어졌냐고 물어봐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거 아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인천은 시장 구조 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등락폭이 없을 거다 해가지고 그분도 그냥 그 선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인허가가 들어갔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시스템이 거의 미터기집 서울에 한 7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미터기집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등락폭이 더 심한 거예요, 서로가. 네, 네. 인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조합 위주로 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등락폭이 크질 않은 거고. 예, 예. 그러면 인천은 미터기집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없나요? 인천 같은 경우는 미터기집이 5군데 있는데 네. 미터기집에서 거래가 거의 제로예요. 네, 네. 인천 같은 경우는 매매상사나 조합 지정업체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예, 예.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인천과 서울 개인택시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아, 서울이 전에는 인천보다 한 2천만 원 선이 항시 비쌌거든요. 그런데 네. 역순환이 일어나서 서울이 인천보다 한 2천만 원 정도는 낮게 형성이 될 거예요. 네. 형성돼서 그 수준으로 쭉 이어갈 거예요. 예, 예. 네, 네. 개인택시는 이게 벌이가 많이 된다고 해서 개인택시 남바값 막 치솟는 게 아니고 네. 사회적 불안 요소가 많이 적용을 해요. 명퇴역이나 정년퇴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금액을 투자해서 제2의 창업을 할 만한 그 비용이 그래도 1억 5천 선이면은 그래도 소자본 쪽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가게 얻으면은 가게 보증금도 안 내잖아요. 쉽게 말해서. 네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고 쉽게 팔 수 있는 거죠. 예, 예. 조금 하락하면은 개인 택시 양수하려는 분들이 좀 부담 없이 양수할 수 있겠어요? 지금 개인 택시 살려고 하는 분들은 그 얘기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한 1억 선만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시장 형성이란 것은 내가 1억 주고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서울 같은 사례가 극단적인 상태잖아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은 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 가격을 받아줄 테니까 팔지 마라 해서 그건 단합이지 시장 형성에 맞질 않는다고요. 네네. 예, 예. 네네. 대표님, 전동 킥보드 타다가 잘못하면은 운전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요? 전동이라는 것은 모터 힘으로 움직이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음주로 걸리게 되면은 자동차와 똑같은 조건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로 걸렸을 때는 면허 정지가 나와도 네. 면허권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면허권이 네. 취소가 되니까 개인 택시 음주 운전이나 똑같은 취급여를 당하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음주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걸리면 운전 면허도 취소되고 개인 택시 면허도 취소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운전 면허는 취소가 안 되고 수치에 따라서 정지 기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정지 기간이 나와도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하고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소주 몇 잔에 몇 억이 날아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음주 운전 그 자체는 자동차나 전동 킥보드나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셔야 되니까 절대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동호회 활동 끝나고 가볍게 한잔 하는 게 잘못하면 개인 택시 면허권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대표님, 예. 마지막으로 서울과 인천에서 개인 택시 하려는 분들에게 시세와 관련해서 조언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같은 매매업소에서는 개인 택시를 돈 주고 일시불로 매입한다든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도 매입을 해서 팔지만은 거기에 대한 일정 마진을 보고 장사를 하는데 사서 하시려는 분들은 그 개념을 너무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접근을 못 한다고요. 바로 사서 바로 팔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때 물론 싸게 사서 팔때 비싸게 팔면 좋은데 어차피 일을 할것 같으면은 돈 1, 200만 원 차이 난다고 했을 때는 사서 빨리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 금액이 떨어질 때까지 한 달, 두달 놀다 보면은 그게 더 문제가 더 된다는 얘기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6월 16일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많이 내렸네요. 인천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시세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택시 양수하시려는 분들은 자기가 진입하는 시점에 따라 그 가격대를 보시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자기 그 일하는 걸 생각하셔서 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